날카로운 눈빛이 부딪히며 기싸움하는 아이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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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시각 치열하게 싸우는 아이들의 모습과 상반된 한 소년이 있었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들의 운명이 극과 극으로 갈리는 기막힌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전도사 안울동인데요. 진짜 별명은 근육질 예수쟁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울동입니다. 네. 대한민국 퍼스널 트레이너 1세대인 스타 트레이너 아놀드 홈. 배우 아놀드 슈왈제거를 동경하며 시작된 보디빌더의 삶. 돌이켜보면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다. 당신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전도사 아놀드입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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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순간 샬롬을 고백하기까지 숱한 고비마다 그의 곁에는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 나라의 건강 전도사 아놀드 홍의 하나님을 지금 만나본다. 1985년 서울의 한 고등학교. 수업 중간에 몰래 담을 넘은 아이들 필사적으로 도망을 치는데 철없던 고등학교 시절 길성이는 공부에 도통 관심이 없었다. 세상에 저항하는 반항아가 멋졌고 얌전한 모범생 그의 체질에 맞지 않았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정신없이 도망을 쳤는데 다리는 물먹은 솜처럼 무거워지고 숨이 턱 밑까지 치올라 당장 쓰러질 것 같았지만 여기서 잡힐 순 없었다. 대체 이 아이들이 이토록 죽기 살기로 도망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아이고 진짜 영화가 따로 없다 진짜. 아 근데 우리가 이렇게 땡땡이 치면서까지 볼 영화야? 야 당연하지 기대해. 저 보여봐. 우와! 야! 신나 진짜. 야 이거 야 와. 야 이거 이미숙이잖아. 어 이미숙 이미숙. 뽕도 따고 님도 보고 학교 최고 영화 보고. 야 갈래 갈래? 아유 뽕 따러 가세. 뽕뽕뽕 가자 가자. 야 잠깐. 야 길성이 너 설마 마음 약해진 거냐? 야 남자가 쪼잔하게. 야 아니고. 아니고 뭐? 뭐? 꼴찌가 영화 보고 사는 거다. 야. 엄마 뭐라 시부리노 미치장구. 아씨. 전교 거의 꼴등이었고 그러다 보니 공부에는 관심은 없고 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솔직히 꿈이 뭐였냐면 건달이나 해야지. 쌈도 잘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날도 마찬가지로 솔직히 저는 이제 그날 점심시간을 먹고 5교시가 국사시간이에요. 근데 이분이 연로하셔서 이름을 안 부르고 책상이 빈자리만 체크를 하신 분이니까 책상을 들고 그걸 이제 뒤에 창고에다 숨겨놓고
담을 넘어서 영화를 보러 갔는데 그때 화단 영화가 뽕 시리즈였어요. 뽕 시리즈. 마님! 예, 이대근 씨가 나오는 거였는데 그걸 보려고 갔는데 저희가 약간 두발 자유라 시절이라 핑클 파마를 해가지고 1m86에 90kg 나간 놈이 핑클 파마하면 그게 고등학생은 아니죠. 거의 조직폭력배 같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같이 다섯 명에서 담을 넘어서 영화를 보러 들어갔는데 필사적으로 학교를 탈출해서 간 곳은 성인 영화가 상영되는 한 극장. 그랬다. 아이들은 당시 화제작 뽕을 보러 왔던 것인데. 누가 보러 가? 뽕 보러 가세요? 야, 우리가 누가 봐도 좀 늙어 보여. 야, 길쌤 키가 이렇게 크고 등치도 산만한데 누가 우리 고삐를 보겠니? 야, 가자, 가자, 가자. 뽕이야, 뽕. 야, 야, 거기 서 봐라. 왜? 뭘 꼬라보는데? 아니 사람을 쳤으면 사과를 해야지. 사과지 없게. 기구 자빠지네. 배는 게 없구만. 야, 너희도 한강고 애들 아니냐? 맞지? 야, 저번에 버스에서 봤어. 아이씨, 맞으면 어쩔 건데, 어? 넌 또 뭐야, 이씨. 나? 강성구의 이두한이다. 들어봤냐? 어? 광산고 캡이거든? 참, 뭐 광산고 뭐 이두한이든 김두한이든 난 뭔지 모르겠고 뭐 어쩔래? 다이다이 함 틀까? 그래? 너 그 말 책임질 수 있지? 왜? 자식 겁나냐? 야, 좋아. 이번 주 일요일 학교 앞에서 보자. 야, 도망대 가지 말고 나와라. 째지 마라. 안 나오면 알지? 야, 가자. 아, 저 자식들. 야. 진정해, 어? 아. 오늘은 뽕부터 보고, 어? 아, 그 저것들 뭐 그 한 주먹거리도 안 되겠구만, 뭐. 아, 그치, 길송아. 아, 그래 싹 다 잡아버려, 그냥. 아, 들어가자. 야, 뽕이나 보자. 어, 야. 아, 야, 야, 그 니들 먼저 들어가라. 아, 설마. 어우, 아. 아, 똥, 똥으로 싸들어. 아이, 더러워 진짜. 씨. 아, 야, 빨리 들어가. 똥 싸고. 배가 아파 화장실에 들른 것이 앞으로의 운명을 가를 중요한 일이 될 줄 그땐 알지 못했다. 급한 마음에 뽕 상영관이 아닌 다른 상영관으로 잘못 찾아 들어가게 되는데. 뽕에 외국 남자가 나와? 혼잣말 하는데 제삿말 하고 있어? 야, 길성이 자식 왜 안 오냐? 네? 똥 하루 종일 싸는 거 아니야? 말 좀 기다려, 말 좀. 그런가 보다. 아니 그래, 이분은 응원 같은 거? 강원도, 평안도, 황해도, 추천판을 3달 동안에 사... 세상에 저렇게 멋진 남자가 다 있나? 아, 나도 저 배우처럼 되고 싶다. 이야. 그 영화 한 편에
뭔가 하고 싶은 꿈이 생긴 게 저는 꿈이 없었는데 나 몸이나 좀 만들어 볼까? 그 생각이 딱 들고 그걸 끝까지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나서 그날 바로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돈 주세요. 헬스클럽 다니려 했더니 맨날 애들만 때리고 사고만 치던 아들이 뭘 하겠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중에 내가 외국 이름을 쓰면 정말 아놀드 홍이라는 이름을 쓰고 싶다고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아놀드 홍이 된 거죠. 세운상가 가가지고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의 책을 찾기 시작했는데 영어로 된 일대기가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그분의 운동을 따라한 거예요. 꿈의 힘은 참으로 놀라웠다. 매일 싸움만 하던 문제아에게 희망이란 씨앗을 심어주었고 인생의 나침반은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향하게 되는데 며칠 후 일요일 우선 가자. 오늘 결제하는 날이다. 응? 아 광산고 자식들 손 봐주기로 한 날이잖아. 오늘 아주 반죽에 놓차. 아 그렇지. 우리 학교에서 한 20명 모일 거야. 저쪽에서도 한 20명 모일걸? 다 죽었어 자식들. 아 길성아 가자. 아, 얼른. 야 같이 가 영배. 그랬다. 며칠 전 극장에서 약속했던 바로 그 시간, 결전의 날이었던 것이다. 아놀드 홍이 다니던 고등학교와 건너편 학교는 당시 라이벌 관계로 두 학교의 일진들에게 패싸움의 승패는 자존심이 걸린 심각한 문제였다. 의리의 둘째가라면 서러울 길성이 역시 어딘가로 발길을 급하게 재촉하는데 결전을 앞두고 긴장감이 흐르는 일촉즉발의 상황. 같은 시각 길성이가 도착한 곳은 싸움터가 아닌 교회였다. 사실 그날은 세례식이 있었다. 평상시였다면 분명 다음으로 미뤘으련만 이상하게도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직감이 들어 교회로 발길을 옮겨 세례를 받게 되는데 세례식이 운명을 바꾸게 될 줄은 그땐 미처 몰랐다. 지나고 보니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계획인 듯했다. 아, 영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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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좋은 게 할아버지거든요. 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나는 우선순위는 할아버지한테 가야 되지 않겠냐. 쿨해요. 일진들은 쿨해요. 그럼 당연히 할아버지한테 가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날 다른 학교 아이가 한 명이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다 구속됐대요. 다 소년원 간 거예요. 근데 저만 거기 있었고 그것도 몰랐죠. 왜냐면 그때는 전화 막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 갔는데 애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야 뭐야 이거 왜 그래 그랬더니 어제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돼서 다 소년원에 갔다? 닭살. 되게 놀랐어요. 뭐지 이게? 내가 왜 하필이면 그게 앞당겨줘. 그래서 그때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은 항상 내 곁에 있으시구나. 그 생각을 했었죠. 예. 사춘기 소년에게 친구의 죽음은 감당하기 힘든 너무나 무거운 고통이었다. 백성아. 엄마. 거기 가지 말라니까 귀엽고 갔네, 갔어. 속상하게 뭐하러 갔어. 보지 말라니까. 그래도 마지막인데. 아씨. 영배한테 미안하지만 너가 그날 패싸움 하는데 안 가서 정말 다행이야. 길성아, 공부는 못해도 괜찮아. 근데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게 사람 때리는 거랑 노름하는 거야.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살자, 응? 응, 엄마. 근데 엄마. 어? 하나님은 참 고맙고 무서운 분인 것 같아. 그치? 왜 그런 생각을 했어? 영배를 데려가신 분도 하나님이고 날 데려가신 분도 하나님이잖아. 그냥 그렇다고. 그래, 우리 길상이 지켜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 꼭 명심하고 살아. 엄마 없어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돼, 응? 알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은 아놀드 홈. 문제아의 삶을 정리하고 오직 보디빌더의 꿈만 바라보게 된다. 비바람에도 끄떡없는 바위처럼 몇 년 동안 변치 않았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그 꿈을 계속 키워나가며 그의 실력은 놀랄 만큼 성장해 있었다. 끈기와 인내, 절제를 하며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운동을 하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래서 몇 번씩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극장의 화장실이 떠오르고 또 세례식이 떠올랐다. 옆길로 새어나가는 그를 끊임없이 붙잡아주었던 하나님의 손길. 그 강력한 힘이 기억날 때마다 보디빌더의 삶은 그의 운명처럼 느껴졌는데. 하지만 그의 생각과 달리 세상은 만만치 않았다. 어디 체육학과 나왔어요? 고졸인데요. 체육학과 졸업장 없으면 트레이너 자격 안 돼요. 고졸은 사람도 아니구나. 어디 가서 인간 취급도 못 받네. 하나님, 이럴 거면 뭐하러 저한테 꿈을 주셨어요. 차라리 막 살게 냅두지. 나 뭐하러 뼈 빠지게 운동했냐고요. 네? 고졸이란 학력의 벽, 꿈이란 아름다운 이름으로 넘기엔 너무나 높았고 그 냉혹한 현실 앞에서 결국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게 되는데.
대신 바른 삶을 선택한 그는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된다. 결혼 후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루하루 무심하게 보내는데 운동만 생각하던 일상과는 너무나 다른 일상이었다. 아내의 조건은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라. 저 생수 배달도 하고요. 별거 많이 봤어요. 떡집에서도 일하고. 착하게 살아야 되니까 뭐라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저희 성호를 임신했을 때 아, 나 혼자 먹으면 맛없으니까 같이 먹. 그러니까 자기 혼자 죽기 싫다는 거죠. 예, 네, 자기는 이제 아이 때문에 살이 쪄가는데. 그래서 아내 때문에 10개월 동안 얼마를 먹었냐면 저는 30kg가 늘었고요. 아내는 출산 이후에 바로 빠지고. 그래서 그 살찐 모습으로 살았어요. 화장실 가서 소변 넣다가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봤는데 정말 아저씨예요. 오히려 저는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젊어 보여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아, 나도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00일 동안 다이어트를 했는데 지독하게 했죠. 28kg 감량하고 2001년도 대회부터 제가 4년 동안 전국 대회를 거의 8연패를 하죠. 그때 몸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때부터 몸 만들어갖고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 맞죠. 예. 다시 새롭게 살기로 결단하고 오랫동안 그만둔 운동을 다시 시작한 아놀드. 눈부신 활약으로 각종 대회를 휩쓸며 보디빌더로서 탄탄대로가 펼쳐지는데. 그러던 어느 날. 희망의 빛이 가득하던 그의 삶. 그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사건이 벌어진다. 근데 새벽에 2시 반인가 집 전화벨이 울려요. 완전 이상해요. 아, 이거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화를 받자마자 형수의 우는 목소리였어요. 서방님, 어머니, 직감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게 어머니가 돌아가신 걸 알고 영안실을 갔는데 놀라운 건 13층 아파트에서 떨어지셔 자살을 하셨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는데 몸에 멍자국이 없다는 것도 너무 놀라워요. 너무 깨끗해요. 표정은 너무 좋으셨어요. 웃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돌아가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영안실에 갔는데 진짜 눈물 안 나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러우면 눈물이 안 난다는 걸 전 처음으로 눈물 한 방울이 안 나와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3일을 어머니 그 영전 앞에 성경책을 놓고 계속 넘기면서 3일을 보냈어요. 그리고 발인이 끝나고 나서 집에 와서 3일 동안 잠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진짜 낙이 없더라고요. 아무 낙이 없어서 거의 그냥 우울증에 빠져서 집에서만 있었어요. 외로울 때 손잡아주고 힘들 때 뒤에서 밀어주며 평생 함께할 것 같았던 어머니. 그 빈자리는 너무도 컸다. 마치 심장에 총을 맞은 것처럼 숨쉬는 것조차 고통스럽고 모든 것이 원망스러웠다. 당신 도대체 며칠째야?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건데? 어? 당신 이러고 있는 거 어머니가 알면 더 슬퍼하실 거야. 정신 좀 차려봐. 어? 그냥 놔둬. 제발 이러지 좀 말고 좀 일어나봐. 나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도 좀 하고 그러자. 어? 어?
불쌍해. 불쌍한 우리 엄마. 하나님, 저도 그냥 데려가세요. 나, 우리 엄마. 우리 엄마 보러 갈래요? 우리 여자 살아서 뭐해요? 저 살기 싫어요. 그러니까 그냥 저도 데려가시라고요. 여보세요? 홍길성 씨 되시죠? 네, 제가 홍길성인데요. 월드짐이요? 아니, 월드짐이면 그 아놀드 슈와르제네거가 홍보대사 하는 거기요? 홍길성 씨가 우리 쪽 트레이너로 왔으면 해서요. 근데 전 체대 출신이 아닌데요. 고졸이에요. 상관없습니다. 홍길성 씨가 보여준 실력만으로도 자격은 충분합니다. 그럼 혹시 저 아놀드 슈와르제네거 만나게 해주실 수 있나요? 당연히 만나게 해드릴게요. 아, 정말요? 아, 알겠습니다. 아, 네. 네, 네, 네. 이게 뭐지? 나한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아! 하나님, 이번에도 아버지가 하신 거죠? 그런 거죠? 믿기지가 않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벼랑 끝에 있는 저를 구해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 독하잖아요. 바로 여보 주말 부부 하자. 나 1등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숙소를 그 회사 100m 앞에 얻어놓고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일만 했어요. 모든 걸 다 지우고 싶었어요. 그리고 미친 듯이 운동만 했어요. 제가 3년 동안 한 매출이, 혼자서 한 매출이 5억이에요. PT로 5억의 매출을 했어요. 제가 한 달에 최고 많이 매출한 게 3,800만 원까지 해봤어요. 하루에 수업을요, 15시간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요, 뭐가 온 줄 아세요? 성대결절? 저 3일 동안 말을 못해서 무언으로 수업한 적도 있어요. 근데 포기할 수 없었어요. 무조건 1등 해야 되니까. 그래서 미국 가서 그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다시 스타 강사로 거듭난 아놀드.
드디어 자신의 이름을 당당하게 내건 피트니스 센터를 열면서 오래전 꿈을 이루게 된다. 아놀드 홍쌤이 최고야. 그러게, 아놀드 선생님한테 PT 한번 받으면 직방이야 직방. 나봐, 똥배가 쏙 들어갔잖아. 그 많은 뱃살 다 어디 갔어? 그러게, 나 홍쌤한테 PT 받은 뒤로 요요가. 아이고, 그래서 내가 우리 동네 엄마 4명이나 소개했다니까. 엄마야, 홍쌤이 이뻐하겠니? 선생님. 오, 이거 봐라, 이거 봐. 너무 좋아한다, 우리.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인기가 치솟던 어느 날. 매일 일하다가 좀 쉴만 하면 훈련이고 출장이고. 당신 쉴 시간 없어서 어떡해? 좀 쉬어가면서 일해요, 어? 나야, 운동하는 게 일하는 거지.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 당신 이 손에 물 한 방울도 안 묻히고 살게 준다는 약속 내가 지키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알아? 이게 다 하나님 덕분이야.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한테 감사하네. 잘 다녀와요. 갔다 올게. 그러나 사실 출장은 거짓말이었다. 이게요, 부자가 천국에 못 가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여유도 생기고 제 꿈이 원래 억대 트레너였는데 억대 트레너를 딱 찍고 나니까 되게 방탕해져요. 저희 아버지가 노름 때문에 공무원에서 잘리신 거잖아요. 근데 부모는 자식이 거울 맞아요. 홍콩에 마카오 가서 노름을 하고 돌아와서 택시에서 내리다가 택시에서 갑자기 내리는데 허리가 뜨끔하더라고요. 전혀 어이가 없었어요. 뭐 택시에서 내리는데 왜 이유 없이 허리가 뜨끔할까? 그리고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화장실 갔는데 허리가 말이 안 들어요. 아예 힘이 안 들어가요. 정말로. 그래서 진짜 기어서 화장실 가서 벽을 잡고 섰는데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허리가 말이 안 되는 거죠. 119 불렀죠.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근데 병원 가서 CT, MRI 다 찍었는데 이유를 모르겠대요. 자기는 해줄 게 없대요. 집에 가래요. 말도 안 되잖아요. 느꼈죠? 아, 하나님한테 벌 받는구나.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구나. 진짜 정말 지켜다가 제가 왜냐면 그때 마약까지 손댈 판이었거든요. 왜냐면 자꾸 권하잖아요. 마카오로 가니까. 근데 솔직히 그때 안 아팠으면 그 다음에 갔으면 마약을 했을 것 같아요. 제 느낌이 그래요.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 자식 맛 좀 봐야겠구나 했는데 어떻게 하나? 이대로는 운동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 아,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악이라. 내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버지, 죄송합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하셨는데 저는 정말 너무 막 살았네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질 그런 숱한 고비가 많았는데 그때도 다 건져주셨는데 제가 그 은혜를 다 잊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렇게 방탕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렇게 방탕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따뜻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다시 한번 그를 붙잡아 주셨다. 밑바닥 깊은 곳에 숨겨진 죄를 모두 토해내며 회개한 후 과거의 방탄 삶에서 벗어나 새롭게 태어난 아놀드 홈. 세상 속 인기를 벗어던지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스타 트레이너로 거듭나며 건강 전도사의 삶을 살고 있다. 그는 고백한다. 꿈을 심어주신 분도 달란트를 주신 분도 지금의 그를 있게 한 분도 모두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실베스터 스탈론,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유명한 배우들 봐도 부럽지 않아요. 전 세상에서 부러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아, 우리 목사님은 좀 부러워요. 하나님하고 매일 대화하는 것 같아서. 돈 많은 거요? 어차피 내일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좋은 차 타는 거요? 아니요. 저는 제가 가진 것 중에 명품이 단 하나도 없어요. 왜? 주님이 만드신 명품인데 전 뭘 입어도 멋있어요. 뭘 먹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돈으로요. 좋은 집을 살 수 있고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죠. 잠은 못 사요. 잠은 내가 들어야 되죠. 좋은 차로요. 편함은 얻을 수 있지만 평안은 못 얻어요. 돈으로 건강보조식품은 얼마든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단 말이에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저라고 생각해요. 왜? 여기에 주님이 계시니까? 저는 그래서 부러운 게 없어요. 저 자체면 행복하니까. 저 정도면 얼마나 행복한 건데요. 네, 하나님. 저 때문에 화 많이 나시죠? 근데 저는 항상 하나님 이쁘게 봐주세요. 나름 그래도 이 마음에는 주님의 심장이 있답니다. 저 천국 갈 때까지 아마 하나님은 저를 빨리 부르시진 않을 것 같아요. 하늘나라에. 왜? 저를 더 테스트하실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의 이름 많이 향기 날리고 천국 갈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주님, 저 주님이 못 알아보실까 봐 성형 안 하는 거 아시죠? 저 머리 염색도 안 하잖아요. 저 누가 모발이식 해준데도 안 하잖아요. 왜? 내가 널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왜 너는 그런 모습으로 왔냐는 그 말이 듣기 싫어서. 기다리고 계십시오. 열심히 살다 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